자, 여러분들 또 이어서 보죠. 540페이지에 사업 주체가 나와 있죠. 가로 읽어 보면 이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주택법상 주택 건설을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서 작성해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자들.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서 작성해서 승인에서 사업 계획 승 받아 가지고 주택을 조성한 자들. 이네들다 사업체를 하는데요. 그런 사업체는 하는 국가가 있고 지방 자치 단체가 있고 한국 토영사 지방사 있죠. 이네 명을 공공 사업체를 하겠습니다. 네 명을 공공 사업체. 그리고 어 3번. 이 등록을 한다. 등록은 국토교통부장한테 합니다. 누가 사업을 할때 그러냐? 우리 민간인들. 우리 민간인들이 주택건설사업, 대저성사업 w cut t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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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t 사업자 이걸 약 o 로등록사업자라 cut tow, c u 민간업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3번은 등록하 사업자 등록하 사업자를 체크해서 이 법에서 등록사업자가 나면 민간사업자다 이렇게 하세요 나머지 통과하고요 가로 2번 주택조합이나 했죠 이 주택조합은 본시험에서 꼭 출제가 되는 파트고 그리고 중요한데요 먼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란 것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쉬운 공부를 알아낸 것은 종류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이름이 뭐뭐있느냐? 지어 직장 리모델 i n 있다. 여기는 임대 주택조합은 없다. 그리고 재건축 주택조도 없다. 이런 것들은 주택법상 주택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아세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세 가지 이름을 꼭 아시고, 이때 이주택조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이 있는데, 먼저 지역 주택조이 뭐냐? 이 지역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토를... 아홉 가지로 편지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로 편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지역, 하나의 지역 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아홉 가지 지역을 거기에 짝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음, 여기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는 하나의 지역이다. 그 다음에 강원도도 하나의 지역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도 하나의 지역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음, 바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지충남 있죠. 여기도 하나의 지기다. 충북은 별도 지기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어, 경상남도가 있잖아요.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울산광역시, 여기는 하나의 직이에요. 그리고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도 하나의 직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강주광역시하고 전남은 하나의 직이다. 전북은 별도지 직이다. 그래서 아홉 가지 지역을 편제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주택자 결성할 때 적용하게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땅 가지고 지역 주택을 만들라고 한다면, 일정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인천의 주민들, 경기도 서른한 개 시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도, 강원도 주민은 들어올수 없어요. 이렇게 또 세종 특별 자치에 있는 땅 가지고 지역 주택자를 개설하려고 한다면, 대전 광역시 시민들, 충남 도민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요건만 맞추면, 그러나 충북에 있는 도민은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여기 부산 광역시는 땅 가지고 지역 주택 좀 만들라고 한다. 그러면 울산 왕 시민도 경남 도민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요건 맞으면자 그래서 지역 주택 쪽을 결성할 때 지역적 범위를 아홉 가지 편지하고 있는데 그 지역적 범위를 여러분은 좀 새겨두셔야 돼요. 이때 지역 주택 쪽을 결성할 때요. 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육개월 이상 오늘 조합설 민간을 신청하고 온다. 그러면 육개월 이상 이미 기존에. 쭉 거주했던 지역주민이 들어올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무주택자인 지역주민이라든가 85%의 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주택자에 전으로 가입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요건을 또강론으로들어서 어,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어, 이지역주택자을결성할 때는 관할 시장수, 제주도는 특별자료도사 세종특별자치시한테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감을 받으면 조합은 설립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등기 절차 필요 없습니다. 직장 주택 잡을 경우선 두 번째 볼까요?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 판다. 이때 주택을 마련는 방법은 건설에서 마련할 수도 있고 국민택을 공급 받아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련할 때 건설 또는 공급을 받아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택접은 저분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합니다. 그다음에 이 직장주택자부 경우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할 때 건설해서 마련을 한다. 그때는 어떤 직장인들이 들수 있냐?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주택이 하나도 없는 무주택자인 근로자 또한은 8 5점대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게 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무주택자인 근로자만 조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어, 직장주택조을 결성할 때요그 근로자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 받아서 조합 만들고요. 국민택을 공급받아서 바로 자기 주택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설립신고만 하고 직장주택점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주택점을 볼까요 리모델링주택점은 공동택다 동그라미 소유자 동그라미 그래서 공동택 소유자가 만들죠 리모델링하겠어 단독택은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험에 나올 게 없으니까 이 정도를 보겠습니다 넘어가시고 542페이지 제 2장 바로 주택 건설 파트가 나오죠. 자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하는 자 이걸 주택 건설 사업주체라 하죠. 이 사업주체는 바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주체가 될수 있어요. 이네들을 비등록 사업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한테 미리 등록을 마쳐야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자들을 등록 마치면 등록 사업체를 합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어떤 자는 국토교통부장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지 않고도 그런 사업체가 될수 있는가 즉 비등록 사업체는 누군가 바로 국지공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종사 지방공사공익법인 얘네들은 바로 국토교통부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체에 그에 따른 대정조성사업자가 될수 있어요. 또한 이 자들 뿐만 아니라 이 등록사업자하고 이미 등록을 마쳤던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직장, 이런 주택자입니다. 주택자. 이자가 등록을 하쳤던 등록 사업자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동 사업체로서 간주가 돼 가지고 이 주택자본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는 반드시 이 등록 사업자고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때 등록 사업자고 공동 사업하는 고용자도 공동 사업 주체로 간주되어서 이렇게 간주되어서 이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수 있도록 허야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은 잘봐 두셔야 돼요. 그 내용이 54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2번을 여러분들은 중요해 가지고 잘봐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비등록 사업체. 그러면 비등록 사업체가 아닌 우리 민간인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주택 건설할 수 있는 사업체로 자격이 주어져요.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 그 주택을 건설하게 될 때, 또 대의를 조성하게 될 때, 그 규모가 얼마에 세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등장해야 되는가, 이 단독주택 공동택에, 단독택은요, 1년 동안, 이걸 연간이라고 해요. 20% 이상. 공동택은 연간, 연간, 1년 동안입니다. 20세 이상. 다만, 이 공동택 중, 어, 원룸형택, 도시형 생활택 있죠? 이런 것들은 30세대 이상.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은 연간 일년입니다. 일만 종대 이상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고자 할때 미리 국토교통부한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은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연간 단독택 이0호 연간 공동택 이0대 이상, 연간 일만 유대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이런 사업을 하려자 중 비등록 사업자 아까 국지공 이네들 빼고 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어, 이렇게 등록을 마치면 오른쪽 페이지 두째 줄 등록 사업자로 칭해줍니다. 이때 등록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등록 요건이 있어요. 바로 이번 등록 요건을 보면 이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빠르의 자본금 개인명으로 하면 자산 평가 6억 원이 있어야 되고 법인을 만들어서 간다 그러면 자본금 3억 원만 있으면 돼요. 자본금 3억 원 그다음 빚을 것고 법인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개인명으로 하면 6억 원 자산 평가. 그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인 한 명.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통합 분야 기술인한 명. 그래, 기억하고 니는 공통 적용돼요 사무실은 조그마한 거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요건을 구비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받으러 왔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카로 3번에 해당했다. 미성년자다. 민법상 19세 미만이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이다. 이런 민법상 제한능력자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은 사업자 결격사유가 되어 그래서 바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부정수표 단서법이라든가 주택법 위반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됐다. 그러면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집행에 선고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을 위반해 가지고 등록을 말소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납도 2 년이 지나지 않는 자2년 신함이 될수 있다 이거죠. 어, 법인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왔는데 임원이뭐 이사 감사 이애들 중에 어, 결격 사유자가 있다 그때도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를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545페이지 보시면 545페이지 보기 전에 544페이지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죠. 제일 밑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5번 1번. 어, 등록 사업자가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가 들통났다. 그러면 그자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또 등록증을 대하다가 걸렸다. 반드시 말소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 이렇게 등록말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런 처분을 받기 전에요. 사업계획승 받았다. 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이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을 받았다면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바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인정될 때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 6번. 등록 사업자의 주택 건설 공사 시공 기준이 있죠. 자, 이 동그라미 5 2번을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 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주택 건설 공사를 시공할 수 있어요. 어떤 요건이냐?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을 있어야 되고, 걔는 10억 원. 그리고 어,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 100호는 단독태, 100세대는 공동태를 말해요 이런 건설실적이 있어야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몇 개층 이상을 건설할 수 있냐? 5개층 5개층, 아, 미안해요 이제 금방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는 5개 층이야만 건설할 수 있어요. 5개 층이야, 5개 층이야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등록 사업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고 이 경우에 바로 어, 그자가 건설해서 공할 수 있는 주택은 층수가 5개 층이야만 가능하다는 거. 다만 각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정도 이내마다 1개수 이상 직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도 건설이 허용되죠. 3번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 또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구나 6개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면 이런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등록사업자 된다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냐 다시 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 그리고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을 건설하실적 있는 등록자이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03번 공동사업체나 있죠. 이 공동사업체는 세가지겠어요 가로 1번 토지소유자, 2번 주택조합, 3번 고용자가 나와 있죠. 이세 가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토지 소유자 여러분이 아파트 같은 주택을 짓을 수 있는 큰 땅의 소유자라 합시다 그래 여러분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서 대정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 면적이 1만 명 대상이고 연간 1년 동안 그걸 밀어가지고 대를 조성하려고 한다 그때는 자본금 뭐 법인 만들어서 3억 원 개명으로 6억 원 사무실 확보하고 어 토목 분야 기술자 1인상 기술인 을 1인상 확보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국토교통부한테 주택 건설이 아닌 대지 조성 사업으로 등록을 받아가서 밀면 돼요. 밀어가지고 있다 아파트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 건축 분야 기술인 한명 확보해서 주택 건사업자로서 어, 연간 20 연간 어2 0 이상 단도 연간 20세 이상인 공동 택을 지을라고 한다. 그럴 때 주택 건사업자로 등록하면 돼요. 등록서 사업자가 돼가지고 아파트 뭐 졌답시다. 근데 분양하려는데 이름이 별로 없는 아파트 해가지고 분양하면 망하죠.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 소자는 이름 있는 회사에 뭐 브랜드 있는 뭐 H의 회사가 있다. 어? 건설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H의 건설회사하고 손잡고 해서 그 H의 건설회사에 이름을 아파트다 명명하면 돼요. 그러면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자가 바로 등록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토지소자는 이와 같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이안나가 이라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적이에요. 만약 했다면 이 양자는 공동사업자로 간주가 된다는 것. 공동 사업체로 본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받으세요. 그리고 임의적이다. 이렇게 받으십시 그리고 이 지역 직장 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번 이 등록사업자고 주택자, 그 지역 주택자, 직장 주택자,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 주택자, 그리고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리모델 주택자 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 주택자, 지역 직장 주택자와는 저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 사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있는 H건설사하고 손잡고해서 지역 직장 그 다음에 그 조합의 이름을 쓰지 않고 바로 그 등록사업자의 이름을 아파트에다 붙여서 같이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값도 나름도빵빵하 받을 수 있고요. 또 팔아먹을 때 그렇죠?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직장, 주택적이라든가 이런 자들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할수 있다. 했다면 이네들도 공동사업체로 본다는 것. 이 정도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3번 고용자 있죠. 이 고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런 자들인데요. 그런데 쌍용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그 쌍용자동차 사장을 고용자라고 해요. 이제는 본업이죠. 그래서 사원 아파트 치르고자 할때에 어, 자기가 꼭 사업자 주택 건 사업자 등록 내 가지고 할 필요 없고 이미 이 업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등록 사업자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하고 꼭 반드시 손잡고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3번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등록 사업자 공동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의무상이다. 양자가 공동으로 손잡고 했다면 세째 줄 고용자와 등록 사업자를 공동 사업지로 본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또 주택조합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